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아이고, 올곧불곧 창요. 아유, 1차 때 제가 요거를 아주 재빠르게 선점해서 했는데, 2차 때도 10시 아주 그냥 시간을 저기를 해서 요거 땡 해서 제가 요걸 구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왔답니다. 가서 가져왔어요, 어저께.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가서 가져왔습니다. 쪼그다요. 10불화서 10 창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또 창을 또 심으려다고 하다 보니까 또 화분이 필요하잖아요. 아이고 참. 그래서 또 제가 화분을 또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한 20여 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저렴이로 이제 심을 거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좀 골라와봤어요. 동국토기에서. 동국토기하고 쪼꼬다 여기 바로 붙어 있어요. 바로 뒷집이에요. 앞뒷집이에요. 그래서, 저거 또 예쁜 또 저거 창을 심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화분을 제가 좀 골라왔답니다. 화분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저기 뭐야, 창은 다 매진이 돼가지고 언박싱 하고 뭐할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 화분 한번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화분을요, 제가 이렇게 창의 거기 크기에 비해서 20개를 이렇게 골라와 봤는데요. 사장님께서 요거를 언박싱 한번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거를 세트가로 이렇게 그 구매를 하게 되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크고 작고 이게 이제 그 사이즈가 크고 작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 올라와 봤어요. 다 지금 꺼내 봤는데요. 수입 화분은 없고 제가 다 국산 화분으로만 좀 골라와 봤어요. 20개 여기 화초에 맞춰서 이렇게 심으려고 이렇게 20개를 제가 한번 골라와 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딱 들어가면 좀 화초에 딱 맞죠? 근데 요게 가격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88,000원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20개를 랜덤으로 한 세트로 이렇게 묶으시면 8만 원에 여기 사장님이 요거를 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수제 화분이에요. 요게 8,000원인가 아마 8,500원인가 팔고 있는 수제 화분인데 굉장히 모양이 예쁩니다. 요거가 좀큰 아이가 좀 두세 아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으려고 큰 거를 조금 네 아이 정도 가지고 와봤어요. 요게 14.5 이렇게 나오고 12cm, 11cm, 11.5 요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좀 화분이 좀큰 편이죠. 중형 이상은 중형 정도 요 정도 되게 돼 있는데 여기 모습은 요렇게 돼 있고 색감이요. 요런 색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너 가지 돼요. 이게. 요게 색감이 서너 가지가 되고 모양이 약간씩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요거를 한 번도 소개를 안 했어요. 이게 수제분이기 때문에 모양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저거 요걸 한번 선택을 요걸 해와 봤어요. 저는 색감이 핑크색 나는 것도 있고 녹색 나는 계열도 있고요. 짙은 밤색 나는 것도 있고 요게 색감이 그렇게 있어요. 근데 멋있어요. 이게 수제 화분이고 물마름이 좋고 요렇게 돼 있어요. 화분은 정말 좋은 화분이에요. 이게 8,000원이면 사장님이 이거 굉장히 싼 가격에 공급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화분에서는 아마 한 번도 이게 소개를 안한 그런 화분이에요. 요거 하나 가지고 와 봤고요. 요 화분도요. 요 화분이 제가 나눔할 때 녹색 계열 요런 화분을 나눔을 드렸던 그 화분이에요. 요것도 아마 8,000원인 거로 제가 알고 기억을 하거든요. 요게 요 화분도 굉장히 좋은 화분이에요. 그런데 요게 색감이 여러 가지고 모양이 다 달라요. 요렇게 비슷비슷은 하지만 수제 화분이라서 요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하나 저도 한번 선택을 해 와봤는데요. 센치 한번 재봐 드려 볼까요? 13.5. 그다음에 여기는 길이는 9cm 정도, 요 정도 나오는 화분입니다.
색감은 여러 가지 색이 있어요. 녹색 계열도 있고 여기 무늬가 좀 들어간 것도 있고 이것도 아마 좀 랜덤으로 올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래서 하얀 게 제가 사용하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 요걸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요렇게 제가 요거 나눔 드렸던 그때 화분인데요. 요게 요거를 요렇게 생긴 모양이 갈 수도 있어요. 톤이 여러 가지 톤이 있어요. 이게 검은 톤도 있고 진한 톤도 있고 요런 톤도 있고 엷은 톤도 있고 이래요. 요건 조금 좀 사이즈가 큰 화분이에요. 요거는 지금 8,000원짜리고 요거는 10,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저번에 나눔 드렸던 화분이에요. 모양은 여러 가지인데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갑니다. 모양이 약간 좀 사발 모양도 있고 요렇게 요 화분도 수제 화분이라 거기 모양이 제각각 달라서 일정하지가 않아서 이게 유튜브에는 잘 나가지 않던 그런 화분이에요. 그리고 또 화분이 이제 요런 화분을 가져와 봤는데요. 요것도 수제 화분이에요. 요것도 요거는 최근에 이제 나온 수제 화분인데요. 발모양 좀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모양이 크기가 0.5 차, 5 정도 센치가 요거는 이제 14. 요게 14.5, 15c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4에서 15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화분이 그 수제로 만들어서 화분이 사이즈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요 천대 전송을 심어놓은 화분 있죠? 저런 거하고 요거는 이제 가을쯤에 신제품으로 나온 화분이에요. 그래서 요 화분을 지금 하나 또좀 골라 봤고요. 요거는 이제 기계분이에요. 기계분인데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큰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아주 큰 창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심으려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물구멍 옆으로 이렇게 숨 쉬는 요런 게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가져와 봤는데 이거 가격이 이것도 한 8, 9천 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자 이렇게 해갖고 아우 센치 굉장히 크죠? 이게 18cm 정도 돼요. 요게 화초가 하나가 굉장히 큰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심으려고 제가 요거를 골라봤어요. 이거 이렇게 엄청 크죠? 이렇게요. 요걸 심으려고 요걸 하나 선택을 해와봤고요.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게 한 15cm 정도 되니까 여기 화초 요게 저 분은 좀 크게 써야 되잖아요. 창이라. 그래서 요걸 하나 골라와봤고요. 그런 같은 계열에서 또 요런 거 하나 골라와봤어요. 제가 요건 색깔은 랜덤이에요. 여기 12.13cm 정도 나오네요. 요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5가지 정도로 알고 있어요. 색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저는 여기 톤을 맞추려고 핑크색으로만 가져왔어요. 한 톤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저 요렇게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요렇게 생긴 거, 발 모양이 또 요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청색이죠? 제가 원래 좀 청색을 좋아합니다. 하늘색, 계통 요런 색을요. 갈색 요런 톤을 제가 좋아해요. 요거는 11cm인데 높이는 조금 높아요. 이렇게 8cm 정도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조금 자각인데 팔각이에요. 팔각인데 요것도 핑크색으로 제가 색깔은 맞추려고 저는 핑크색으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10cm, 7cm 조금 더 나오죠. 밑에까지는 길어요. 근데 바디 몸통만 7cm 정도고 밑에 발까지는 한 9cm 정도 됩니다. 장식기 좋은 화분이죠. 요렇게 해서 요거를 요렇게 요런 톤 요런 재질로 된 거를 네 개를 제가 또 가지고 와봤고요. 그다음에 요런 거는 수제 화분 그 느낌이 나는 건데 요게 수제 화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요거를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요 화분이 사용해 보니까 좀 요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무게감은 좀 있어요. 이게 아마 수제 화분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여쭤보지를 안 하고 왔어요. 제 느낌은 여기 수제 화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게 거기에서 아마 4,800원인가 요렇게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13cm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9cm. 여기는 나뭇잎 모양이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요것도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색감은
저는 이렇게 밝은 톤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이런 톤이 주종으로 많지만 색감도 약간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또 이렇게 이것도 많이 보셨죠? 이렇게 나뭇잎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도 작은 창 심으면 될것 같아서 이런 것도 하나 골라봤는데요. 11cm 입구가 굉장히 길죠? 자, 요거는 6, 7cm 요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요렇게 생긴 게. 요렇게요. 요런 건 일률적으로 저는 톤을 요런 색으로 한번 요렇게 가져와 봤어요. 약간 그린 톤 나는 것도 있고 색감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요게. 자, 요렇게 해서 9cm. 여기도 7, 8cm, 7.5 정도, 요 정도 나오죠? 그래가지고 요거 작은 게또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작은 거 여기다 심어보려고 이렇게 톤을 좀 맞춰봤고요. 사각으로 된 거를 제가 세 개를 골라와 봤어요. 사각 화분이 또좀 진열하기에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사각 화분을 이렇게 해서 가져와 봤는데 색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요. 랜덤으로 받아보셔야 되죠. 이게 저는 파란색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게 파란색으로 가져왔어요. 자, 9cm 조금 더 나오죠. 10cm는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도 보시게 되면 13cm 이 정도로 나오는 사각 화분입니다. 요하게 무게감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진한 녹색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요. 자, 요거는 10cm, 7.5cm 요 정도로 나옵니다. 여기 사각화분. 또 요런 사각화분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요건 굉장히 가벼워요. 무게감이. 이렇게 안으로 약간 흰 거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어요. 아주 검은색이 나는 고른 화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가벼워요. 요 화분은 센치를 한번 재볼게요. 안으로 약간 휘어 있어요. 8cm 조금 더 나오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시면 8cm 조금 더 나오죠. 9cm. 요런 거 요거는 왜 저는 요 색을 또 선택을 해왔냐면요. 요렇게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심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서 요 화분이라. 대조되지 않나요? 요렇게?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요렇게 저기 여기 요 대조를 이렇게 해봤더니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빨간빛 나는 그 다육이가 좀몇개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 녹색 계열로 이렇게 해서 요게 좀 짙은 색으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가져와 봤고요. 또 요렇게 요렇게 생긴 거 가져와 봤어요. 요거는 조금 좀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튼튼해요. 센치가 12cm 정도 나오고요. 밑에 거는 발까지는 9cm, 바디, 몸통은 7cm 이 정도 나오는데 굉장히 튼튼해요. 막 이거는. 그래가지고 좀 물이 들들은 거 있어요. 연두연두한 거. 그거를 이렇게 하면 여기 빨간 거에서 굉장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 빨간 걸또 골라와 봤네요. 그리고 요거는 정말로 그 톤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요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셔요. 저도 요런 화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기가 왜냐면 야생화를 심어도 좋고, 뭐 창을 심어도 좋고, 다육이를 심어도 좋고, 정말 이게 쓰임새가 좋고, 물마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아주 굉장히 선호합니다. 많아요, 저한테. 12cm. 그래서 요거를 또 하나, 요렇게 선택을 해와봤어요. 10cm. 요래가지고 요걸 하나 선택을 해와봤고요. 또, 요런 화분이 또, 의외로 또 요게, 또 창을 심어 놓으니까 또 어울림이 또좀 좋더라고요. 가볍고 첫째는 단단해요. 어머나 이렇게 끼웠더니 또 이렇게 잘안 빠지네요. 요게 항아리 재질이에요. 요게 항아리 재질인데 칼라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막이 밝은 빛으로 무늬가 들어간 것도 있고 한 제가 알기로 여섯 일곱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칼라가 그 랜덤으로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가벼워요. 첫째, 이거는 단단해요. 그리고 이 화분이. 이 화분을 써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창을 심으려고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요거는 제가 알기로 한 4,200원 이렇게 팔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 사이즈면은. 요게 10, 한 2cm 정도 되거든요. 요렇게 해서 요거는 8, 9cm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래 한 단계 조금 낮은 화분이에요. 요렇게.
물구멍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화분은 너무나 사용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겁니다. 10cm. 뭐 안정감이 있죠. 이렇게 생긴 화분은 요것도 이렇게 위에가 넓고 밑으로 좁고 이런 것도 있는데, 창은 조금 좀 몸집을 좀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일자로 된 요런 화분을 가지고 왔어요. 요런 화분도 또 옆에서 심어서 보면 예뻐요. 그리고 또 이제 요렇게 생긴 화분이 있어요. 요렇게 생긴 여기 제일 작은 화분인데요. 자, 요게 자 8cm. 그다음에 요렇게 되면 8cm. 요거는 얘를 심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진짜 작은 애가 하나 있더라고요. 요렇게. 요거. 너무 작아서 여기다 요렇게 심을까? 딱 어울리죠? 이렇게요. 요렇게 심으려고 얘를 가지고 왔어요. 요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요렇게. 그래서 요거 작은 사이즈를 아주 요만한 게두 개가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거 요 사이즈로 여기 두개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렇게 생긴 화분인데요. 요거는 화분이 정말 많아요. 제가 여기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컬러가 이거 참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고 단단해요. 이거 막 집어던져도 안 깨져요. 저는 이렇게 단단한 화분 또 생전 처음 봤어요. 9cm 밑으로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9cm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고 요게 요렇게 생긴 게 올해 요게 나온 신제품이죠. 이렇게 약간 사각이면서 동글 한 요렇게 나오는데 요렇게 10cm 그다음에 9cm 요 정도 나오는데요. 요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화분은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단단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요 정말 예전에 제가 이거 많이 샀었었어요. 막 진짜 막한 가지를 막열 가지씩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썼었는데 하나도 지금까지 안 깨졌어요. 정말 단단하긴 이 화분이 정말 단단해요. 이빨도 안 나가요. 이거 컬러가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알록달록한 것도 있고 이거 여러 가지예요. 색깔이 아주 쓰기는 쓰임새는 아주 이게 써보니까 이게 편해요. 약간 좀 무게감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번에 창 거기 세트로 이렇게 심으려고 요거 20개를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요거 사장님께서 요거를 언박싱 저기 이게 가격이 원래 88,000원 조금 더 가는 그런 가격이었는데요. 요거 만약에 요대로 요렇게 시키시면은 요거 8만 원에 요거 해주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화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걸 한번 시키셔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20개에 이게 그 8만 원이면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지금 8,000원짜리 화분이 수제 화분이 지금 4개 정도 이 정도 들었고 요런 화분도 꽤 가격이 나가는 화분이죠. 이렇게 돼갖고 수제 화분이 꽤 많아요. 요런 것도 수제 화분이에요. 물마름이 수제 화분은 특히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형 화분이 대형이라고 하기보단 중형 정도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나 돼요. 그리고 이게 중자로 이렇게 심을 수 있고 좀 소자 소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한네 개, 다섯 개 정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 한번 사 봤어요. 그래서 혹시 화분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면 담은 얼마라도 이렇게 싸게 사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색상이나 이렇게 같은 제품으로는 가는데 색상은 다른 게올 수도 있습니다. 모양도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기계분으로 찍어낸 거는 괜찮지만 이런 수제분들은 색상하고 모양이 여기 요런 데가 약간 좀 들쑥날쑥 요렇게 이제 민자로 된게 요렇게 올 수도 있고 요런 끝 처리 요런 것들은 수제 화분이라 그렇게 갈 수가 있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이렇게 한번 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갖고 동국토기에서 제가 구매해온 거 언박싱 한번 해보았답니다.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 예쁜가요? 나름대로는 이렇게 골라왔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세트로 한번 참고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전화번호예요. 요거 저기 뭐야? 이거 사진으로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내 말씀은요, 여기에 동국토기에 그 영상이 있잖아요. 지금 몇분좀 적인데, 2000분 달성시 화분 나눔 예정이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혹시 저기 하시면 가셔서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그러시면 이제 2000분 하셨을 때또 무료 나눔 하시니까 무료 나눔을 아주 막 되게 성대하게 하시잖아요. 그거 나눔 이렇게 하실 때 가셔서 무료 나눔도 받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드님께서 그 영상을 올리시는데 빨리빨리 정보도 빠르빠르게 잘 올려주시죠. 요런 톤의 화분은 저는 요렇게 물마름이 좋고 요런 거 심을 때는 굉장히 극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사용하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다육이도 심어서 이렇게 있어요. 창을 제가 써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실증도 안 나고 이게 좋아요. 물마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요건 수입 화분이에요. 요런 것들은 요런 거 베트남 수입 화분인데 요번엔 저는 요게 하나도 고르지 않고 그냥 국산으로만 골라와 봤어요. 제가 이제 요렇게 키우고 있는 화분인데 요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화분들도 많아요. 요런 화분들도 많은데 요거는 항아리로 된 재질이잖아요. 거기 영상에도 나와 있어요. 요런 것들도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심기에 요런 것도 괜찮고. 또 요런 것도 괜찮죠. 근데 화분이 많아요. 요런 식으로. 요런 것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트 화분으로 한번 이렇게 구성해 보았어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였습니다.